경찰이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본격 단속합니다. 위반하면 곧바로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지 김경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시내 교차로 모퉁이에 등장한 우회전 신호등. 지난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의 우회전 시점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하지만 빨간불에도 거침없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때문에 오히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가 멈춰섭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초록색 화살표가 켜지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교차로에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우선 잠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전방신호가 초록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도 있는 만큼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교차로 부분에 가지고 경찰관들 배치해서 적극적인 우회전 그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할 거고요. 단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백하게 우회전 신호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부분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법규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